이 백신 도입 논란에 대한 모든 잘못과 책임이 대구 시장님에게 있으면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? 제가 의원님 질문에 몇 가지 답변하겠습니다. 우선 한국 화이자가 대구시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. 대구를 만약에 대구에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 회사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하기로 한 거고요. 대구시를 법적 조치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사과를 한 것은 백신 도입을 노력했던 우리 메디시티 협의를 도와준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린 것 아닙니다.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제가 성급하게 정말 언론에 얘기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들은 제 잘못이기 때문에 사과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5월 30일 날은 메디시티 대구협회에서 대안 정부를 추천하는 상향까지 있고 하신 말씀드리고요. 이거 증인하신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. 5월 29일 날 대구시에서 도지부에 2천만 분을 요청한 사실 있습니다. 없습니다. 우리 시가 복지부에 저희가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지난번 재난상황 코로나 재난상황의 책임공방으로 갑니다. 이 부분들 가짜 백신도 없었고요 사기당한 것도 없습니다.